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그들에게 주었던 권력과 칼과 총을 이용해서 국민을 살상한 대량 학살한 국가폭력 사건이자 국가반역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건 항쟁이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처참한 국가폭력 사태는 아직도 그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피해자들은 그 유족들은 고통스러운 가슴을 쓸어안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해자들 그 가해로 인해서 얻어진 권력과 부를 여전히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폭력 그리고 그에 저항한 숭고한 희생과 항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곧 국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새기고 국민과 주권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권력자들조차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국가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